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저희 헬프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아직 헬프님이 아니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잘한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여쭤보시고 요즘 되게 핫해요. 저도 핫해요. 궁금해요. 너무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했어요. 예. 간헐적 단식은 기본적인 바탕은 쥐에서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아. 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같은 칼로리를 먹었을 때 체중의 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를 죽여서 쥐를 좀 더 오래 살게도 하고, 암 같은 거의 발생도 줄이고, 여러 가지 뭐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 좀 좋게 해준다, 대사적인 이점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대사적인 이점이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대사라는 거는 음식은 크잖아요. 이걸 우리가 쪼개서 분해시켜서 우리 몸의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쪽에서 우리가 적게 먹거나 혹은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먹고 충분한 금식 시간을 갖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여러 가지 비만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암 발생이 떨어졌다, 이런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원래 사람은 이제 금식이라는 거를 필연적으로 할 수 있게 과거에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먹을 게 많고 정제된 이제 밀가루나 설탕 같은 게 많은 시대에 우리가 생겨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금식 상황에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고 그런 상황이 원래 우리 인간이 놓였던 건데, 수백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칼로리를 먹고 움직이지 않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생활 행태인 거예요. 금식을 하면 사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먼저 이야기 드릴 게, 그렇다고 해서 포도당이나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고, 탄수화물 섭취량 너무 적어도 사망률이 올라가고요. 적정량을 먹었을 때 사망률이나 이런 게 좀 적고, 많이 늘어나면 사망률 다시 늘어나고. U자 커브라 그러잖아요. 네, U 커브라 그래요. 네, 적절하게 먹었을 때 수명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 포도당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몸은 포도당이란 에너지를 쓰기에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머리는 거의 전적으로 포도당을 많이 써요. 당 떨어졌다. 네.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렇죠. 우리 머리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이 확 들어가면 또 우리 머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금식을 하면은 그래도 우리 몸은 포도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간에 이제 글라이코젠이라는 형태로 막 뭉쳐놓은 거예요. 포도당을 저장을 시켜놓은 거죠. 네. 여기다가 원래 간에 뭉쳐놔서 거기에서 이제 글라이코젠이 나와서 혈당을 유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뇌한테 포도당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금식을 하면은 이제 글라이코젠이 계속 나오면서 이 금식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서 이제 지방을 꺼내서 세포들이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아,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군요. 네.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금식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그 이상으로 금식을 하게 되면서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라이코젠이 이제 완전히 바닥에 난다, 지방에 있는 물질이랑 이제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같이 꺼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간이 또 포도당을 만들어요. 아, 근육도 이제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더 금식이 길어지면은 글라이코젠 완전히 바닥나서. 그래서 우리 몸은 처음에는 이런 포도당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을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지방과 근육을 같이 쓰는 형태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금식 없이 쭉 먹으면 지방산을 쓸 일이 없네요. 그렇죠. 지방산을 쓸 일이 없으니까 지방을 태울 일이 없네요. 네. 자주 먹는 거는 좋지는 않네요. 어떻게 보면 식사 기간에 확실한 공복을 좀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거.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에서는 그것도 사람마다 개인마다 달라요. 비만한 사람에서는 지방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감식 시간이 필요한데 뭐 아주 마르고 혈당이 높거나 이래가지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당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서는 조금씩 먹어서 당을 조금씩 올리는 게 오히려 자주 먹는 게 오히려 왜냐 그 사람은 굳이 지방을 태울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시기는 다르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 간헐적 단식이 연구가 된 것도 비만한 사람들이에요. 저체중 분들한테 절대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근육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 있겠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적어도 12시간 이상의 금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저녁 먹고 야식 안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항상 식이 조절의 시작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내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정도여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해야 이걸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달 뭐 이렇게는 참아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네요. 네.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뭐 인내력이 대단한 것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한다면 그냥 야식 드시지 않는 거, 내가 비만하고 살을 좀 빼고 싶다 그렇다면 야식을 먹지 않는 거고, 그 금식 기간에도 근데 간단한 물이나 뭐 차나 뭐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간단한 간식은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하지는 마세요. 너무 막 고민을 해가지고 뭐 뭔 되고 뭔 안 되고 하는 것보다 간단한 뭐 물이나 차 같은 걸 허기를 떼우는 건 된다. 다만 이제 헤비하게 먹거나 단당류 섭취는 피하고, 그래서
금식 시간을 야식 안 먹으면 12시간이고 어쩌다가 아침을 안 먹으면 15시간 정도가 돼요. 이제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한 번씩 또 매일 하실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최대한 안 먹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부터 어떤 간헐적 단식의 시작이에요. 이것도 방법에 따라서 뭐 24시간 늘 단식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사실 24시간 이상부터 하는 거는 근 손실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이상은 이제 클리닉이나 전문가와 만나서 몸 상태를 평가하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 노인, 그리고 저체중에서는 이게 전혀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는 마시고 금식 시간을 가져가는 거는 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 프로토콜이라 그래가지고 뭐 점심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안 먹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 먹고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고지혈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연구가 다 그런 프로토콜마다 돼 있는 건지 사람에서 가장 적합한 간헐적 단식의 프로토콜은 없어요. 아.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개인마다 그 생활의 행태가 다르고 아까 말한 대로 대사가 다르고 정말 실제로 허기를 느끼는 정도도 달라요. 이거 12시간 왜 못 버티냐? 왜냐면은 그 12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또 아셔야 될 게 간헐적 단식도 물론 좋지만 칼로리 잔체를 줄여서 소식을 하는 것도 좋아요. 둘 중에 그냥 뭐가 더 좋냐 이건 없어요. 아직은 다이어트의 어떤 유행일 수 있는데 본인한테 그냥 맞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 나온 컨셉이고 네. 이게 뭐 무조건 더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도움받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저녁 안 먹고 야식 안 먹고 하면은 사실 간헐적 단식을 강제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살이 정말 빠지거든요.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알고 내가 뭐 야식을 안 먹어야겠다 살을 빼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런 프로토콜은 내 생활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회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회식하고 다음날 아침 안 먹는다든지 저녁을 그냥 회식으로 해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디렉터님이 원래 간헐적 단식을 가끔씩 해요. 아, 네, 예전에 네, 원래 자기가 과식했다 싶으면 다음날 뭐 간단하게 한 끼 정도만 먹는다든지 그런 식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의지가 대단하시네. 예, 의지가 대단하다. 근데 되게 효과를 본인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프로 다이어터님이셨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저희가 재밌게 찍은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추천 영상도 봐주세요. 다쿠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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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못했는데?